야, 피해들 소식 들었냐? 걔네 페트병으로 뗏목 만들어서 한강 건너려다가 물에 빠졌었대. 크크크크. 아, 진짜? 어디 다친 데는 없대? 다행히 얕은 곳에서 끼우자마자 가라앉아서 다치지는 않았대. 크크. 안 다쳤다니 다행이네. 아니, 대체 그런 멍청한 짓은 왜 하는 거야? 크크크,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뭐 본능에 이끌려서 했겠지.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 크크. 아니, 하려면 뗏목 만드는 방법이나 실제로 만들어서 건넌 사례부터 조사하고 하던가. 저렇게 대충 시도하면 당연히 가라앉지. 크크. 자, 잡담 그만하고 이제 우리 할거 해야지. 조별 과제 역할 분담부터 하자. 우선 외부에서 하는 인터뷰는 붙임성 좋은 N부제랑 F부제가 나가서 하면 될것 같음. 그리고 자료 조사는 인티제랑 인프제가 하고, PPT는 인프제랑 이티제가 대체로 꼼꼼하니까 하면 될것 같음. 나랑 엔티제는 다 취합된 것 같고 발표 준비할게. 야, 근데 PPT는 인티제가 만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얘 성향상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 잘하니까 자료 조사에 더잘 어울림.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얘 진짜 PPT 잘 만드는 거 내가 아니까 얘 PPT 시키자. 아니, PPT는 이쁘제 이티제도 충분히 잘하고, 아까 말했듯이 인티제는 성향상 자료조사에 더잘 맞는다고. 아니, 잘하는 사람이 대놓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두 사람 사이에 끼면 위험하니 참아야지. 근데 아까부터 왜 12조로 얘기해? 응? 난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건데. 너야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뭐라고? 역시 저둘 성향상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 싸우고들 그래? 무섭게. 야야, 서로 싸우지 마. 여기 있는 사람 불편하잖아. 맞아, 맞아. 친구끼리 왜 싸우고 그래?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언제 싸웠다고 그러냐? 누가 봐도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조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음. 웃기시네. 조장이라고 맘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싸우는 거 맞구만 뭘. 야, 근데 이거 인티제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님?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 넌 어떻게 생각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오, 그러면 둘다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역시 내가 최고야. 야,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 둘다 하겠다는 말은. 와, 역시 인디제 너의 그 희생정신 진짜 멋져. 그렇게 해주면 나도 이견 없음. 나도. 그러면 둘다 하는 대신에 난 자료만 넘겨주고 이후로 모일 때안 나온다. 오케이, 콜.